저 친구는 안 나올 거야. 그만둘 거야. 7시에 출근해서 아, 예. 11시에 퇴근하고 아, 고객이 뭘 물어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약관 펼쳐서 설명해주고.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극한직업.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유승민 씨가 안 죽어 이러면서 그 좀비처럼 나타나시잖아요. 그 끈질김 때문에 성공하셨는데, 오늘 이 보험업계에 아주 긍정적인 좀비분 한 분 모시고, 이분은 안 죽습니다. 네, 끝까지 이제 살아남으신, 성공하신 우리 약관 크리에이터 김대영 SN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예. 별명을 좀 붙여드려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은데요? 예. 근데 그 일화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워낙 그,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네. 다 포기할 줄 알고, 다 저 친구는 안 나올 거야, 그만둘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공하신 거잖아요. 예,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이 교보생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죠? 교보생명 본사 본사에 예, 광화문 굴판이라는 네.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고객님들이 뽑은 가장 인기 있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네. 그렇다. 네. 이 얘기를 이제 고객님이 우리 네. 김대응님에게 해주셨대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처음에 고객님 만나러 갔는데 네. 고객님이 아, 이 사람 뭔가 그래서 별로 아주 별로였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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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네. 저희 회사에 전화해서 이런 사람 있냐. 교보생명 하면은 여성 조직인데 뭐 이 사람은 한국 사람 같지도 않은데 뭐 이러면서 확인 전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처음에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봐줄 만하다 그러시면서 밑에 너도 그렇다는 좀 넌 좀 그래 이러시는 농담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인간적이고 네. 그리고 팬이 많으시대 고객 중에는 끈질긴 인생을 살고 계신데요. 일식집 사장님이셨어요. 네네. 지금 이제 이때 일식집 하실 때 사진인데 본인 네. 직접 다 요리하신 거죠? 네네네. 네. 뭐 여기 참치도 제가 하고 예, 예, 예. 튀김, 물회, 막 초밥. 네, 다양하게 네, 참 많이 했습니다. 뭐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 조금 뭐 아까도 울컥하시더라고 이래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잘 나가는 일식집이었는데 사모님과 같이 하시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그 유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네네. 돌아가셨나요? 그때 이제 우울증이 오셔서 뭐 가게고 뭐고 매일 술로 지내시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가게가 이제 빚덩이가 된 거죠. 네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지방에 내려가셔서 뭐 족발이라는 또 그 기술을 배워서 하셨다가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배달까지 본인이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하다가 또 큰 사고를 당하시고 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네네. 아,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 공백기가 있는데 네. 그때 교보생명에 한번 가봐라 주변에서 그러셔가지고 소개해 주신 거예요. 예, 예, 예. 이제 서울에서 평택에 내려와 있었는데 네. 평택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갔어요. 남자니까 잘 안 뽑을 거니까 부담 없이 가라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와라 그래서 밥만 먹고 와라. 네.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뭐 면접 보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다 했죠. 그랬더니 예. 또 시험 보라 그래서 시험 봤죠. 그랬더니 또 대구. 그리고 또 나와라 그래서 나오고. 참 말 잘 들으시네요. 네네. 지금 생각하면 은인이에요. 근데 네. 당시에 이런 뭐 식당 일 하셨으니까 이런 네. PC나 오피스에 대한 뭐 할 일도 없는 거니까 전혀 지식도 네네네. 없으시고 거기에 뭐 전문적인 비즈니스 경험도 없으시고 네. 본인은 또 본인을 많이 비하하시더라고. 뭐 외모도 별로셨다고. 아까 앞에 사진 중에 잠깐 나왔는데 네. 다 그 사진 보시면 네. 지금이 훨씬 젊어 보인다. 맞아요. 12년 전 사진인데 예. 그러니까 그 교보생명에 왔을 때는 더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뭐 술도 쩔어 있고 네. 이렇게 네. 상황에 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아직도 빚을 다 못 갚아서 돈도 아, 좀 빚은 없는... 다 갚았어요. 아, 다 갚았습니까? 네. 오. 빚은 벌써 다 갚고 네. 신용도 지금은 좋아져 가지고 네. 빚도 다 갚고 교보생명이 와서 이제 완전히 바뀌신 거죠? 네, 진짜 열심히 해서 빚도 다 갖고. 근데 처음 시작할 네. 때는 산무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때는 완전히 빚도 있고. 그러니까요. 힘들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빚이 네, 있었고, 그 네. 아는 것도 없고, 네. 인맥도 없고, 아무 인맥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DB를 가지고 전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네. 근데 무슨 보이스피싱 오해를 받으셨다고요? 네. 이제 전화를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DB 고객한테 막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점장님이 막 뛰어오시더니 왜요? 막 전화 끊어 아 그러니까 대화하는 모습을 듣고 아 보이스 피싱 같다고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도 당황했는데 그때 유행어가 예. 당황하셨어요? 저는 이 유머를 했더니 지점장님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빨리 그래서 전화 그렇게 하려면 네네.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습했죠. 책 읽는 연습도 하고 이제 뭐 소장님, 매니저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코치 매니저님들한테 전화해서 피드백 받고. 근데 욕을 또 하는 고객이 또 있잖아요. 네. 아이고. 개나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래서 되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네네. 뭐, 조카 생년필, 막,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나서, 근데 예. 그때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콜 하면 녹음 많이 하니까. 네. 내가 모니터 하려고. 네. 그런데 제가 들어도 고객이라면, 짜증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습을 했어요. 연습, 녹음해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때부터 막 약속이 잡힌 거예요. 그날 약속을 콜 해가지고, 그날 확률이 70%였어요. 진짜요? 네, 걸리버죠. 걸면 걸리고, 걸리면 걸리고. 야, 이거 얼마만에 그래서 걸리면. 그 고객님한테 제가 택배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누구한테요? 욕한 고객. 아, 욕한 고객한테 택배를 네. 네. 그 고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고 있을 텐데. 아, 그때. 그 고객님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야, 대단하신 정신력이네. 보통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땡땡 그러고 같이 욕하고서 안 해! 이랬을 텐데, 그걸 반성을 하시고, 네. 오히려 고맙다고. 예. 네. 선물을 네. 그분은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뭐지? 모르려고. 제 마음이 그러니까 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계약을 해서 조금 살만하니까. 네. 이게 뭡니까? 이 청약철회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이거 살만한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교보생명 들어가서. 네네네. DB 고객하고 네네. 그래도 계약을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고 막. 그런데도 놀랍게도 계약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잘 하는데 네. 아, 이 고객님들이 되게 그 좋은 분들이라서 네. 자랑을 하고 다니시죠. 아, 내가 이거 아, 이런 좋은 거 들었다. 엄청 좋은 거 했는데 봐봐 그러면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일반인한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회사 FP한테 또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FP가 아이고 잘하셨네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 뭐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또 속은 거야? 이래서 청약 철회가 들어가면 깨고 그러면 저는 또 가서 다른 분한테 또 하고 이 세상에 어디 고객이 너 하나뿐이냐 뭐 그러면서 또 하고 그러면 예. 또 깨지고. 근데 그게 몇 건이나 그러면? 제가 초반에. 9개월 동안에 거의 10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한 달에 한 건 이상씩 청약철 네, 그렇죠.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환수 당하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네. 4차월부터 네. 10차월까지 6개월 동안이니까 6개월 동안에 네, 거의 한 달에 거의 2건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보통 그 정도 되면 나가 떨어지는데 왜냐면 이게 월급이 환수당하면 훅 빠져나가니까 네. 아마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월급이 마이너스? 네네. 월급 통장이 빚이네? 네. 근데 와. 어떤 친절한 선배님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거 뭐 질문인가 뭔가 이런 적이 있어요. 자기도 처음 봤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 기록을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어요. 3W 이런 건 뭐 되게 많은데
이 기록을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분은 왜냐면 못 봤습니다. 이미 뭐 어느 정도 환수되면은 뭐 청약처 되면 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9건 2건이면 집에 가죠. 그죠. 근데 그 네. 그때까지도 버티고 버티고 계속 카운터 펀치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좀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죽어 안 죽어. 눈치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놀렸다면서요? 아, 놀린 건 아니고요. 예, 팀장님은 네. 되게 힘드실 텐데 좀 집에서 쉬시는지 아. 또 나오셨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래도 나한테 위로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고 나오지 말란 말인지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 괜찮습니다. 저는 막 용기 있게 막 측정팔기 막 이랬는데 그것도 넘어가더라고요. 측정팔기도 계속 전해 들어오고. 예, 그래 아무튼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지 않으면 네네네. 아 그거는 내가 그냥 실패자가 되는 건데 이 실패가 나한테 배움을 주면 이건 네. 이건 나한테 스승이 된다 이런 생각을 진짜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죠. 야, 그래도 사람이 이 카운터 펀치를 계속 맞다 보면 네. 굉장히 맷집이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마 힘드셨을 텐데 네. 누군가 아마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네네. 따뜻한 마음으로. 네,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네. 양성 센터장님이셨는데 아, 이분이시네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지점장님이 되셔가지고 네네네. 청주 쪽에 계시는데 아, 이분한테 제가 저 알바라도 할래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알바 어떤 네. 알바? 뭐 대리운전 하려고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랬더니 예, 밤에 그게 이제 당신의 직업이 될 거다. 알바가 아니라 네, 교부 생명을 떠나서 이제 평생을 대리운전하고 살아야 돼. 아니 그분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이제 직업을 네, 비하하는 건 예, 아닌데 예, 예, 예. 어떤 저의 선택, 그렇죠. 선택에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또 음식이기 때문에 그쪽을 할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예, 근데 제가 그 음식을 그만두면서 다 버렸어요, 다. 아, 네. 뭐 칼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제가 보험을 시작할 때 다 버렸어요. 제가 부모님 집에 창고에다가 그때 그 집기라든지 그게 다 있었는데, 네네. 혹시나 나중에 다시 오픈할까 해서 놔뒀던 게 있었는데 보험 시작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다. 잘하셨네. 안 그랬으면 그게 버렸어요. 아까워서라도 네. 돌아가셨을 텐데.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책. 한 권 해주셨어요. 질문의 일곱 가지. 아, 이제 유명한 책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막 찾았어요. 아, 그래서 질문을 네. 또 네. 적어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보고 이런 질문을 씁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이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게 예. 이제 이거는 기존에 기존에 아침에 일어나서 막 내가 언제까지 일할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거고. 아, 부정적인 질문입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파란 거는 요색깔은 이제 부정적인 기존의 생각이고. 생각이고 두 번째 이건요? 빨간색은 이제 생각을 바꾼 질문을 바꾼 거예요, 질문. 아, 이렇게 바꾼 겁니까? 어떻게 하면 3개월 안에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우로 바꿨네요. 어떻게라는 네. 하우. 네. 방법을 찾게 되는 질문이네요, 네. 이거는. 아,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얼마나 고객을 만나야 계약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꾸셨네요.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열고 공감할까? 네. 아, 계약을 받을까 전에 네. 공감할까? 네. 아, 이게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공감해주는. 네, 네. 이게 더 쉽죠? 네, 네. 받아내는 것보다.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정말 어려웠는데, 예.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연습하셨습니까? 책에 보니까 뭐 무조건 세 번 공감해주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한 시간 동안 얘기만 들어주다가 울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거기에서 소스가 나오더라고요. 병원 갔다 온 얘기 뭐 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 고객님 그때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었는데 혹시 이거 보험금 되는 거 아셨어요? 청구하셨어요? 나중에 이게, 듣다 보니까 네. 정보가 네. 생기는군요. 네. 네. 계약만 생각한 게 아니라 고객의 그 인생에 대한 살아가는 이 일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듣다 네. 보니까 그게 떠오르시는군요. 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 수입으로는 생활이 안 돼. 이 돈은 이제
끝이야 네. 라고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아,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지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본인의 이제 시간 타임을 바꾸세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가신 겁니까? 이거 뭡니까? 세븐일레븐은? 갑자기? 7시에 출근해서 아, 예. 11시에 퇴근하고. 아, 그 세븐일레븐? 네. 7시에 출근하고. 네. 한번 그분 11시에 퇴근하면 몇 시간 잡니까? 집에 가서 그냥 씻고 뭐, 주무시고 예. 바로 나오시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분이 집에 갔나, 밤에도 봤는데 아침에 또 있어. 근데 옷도 뭐 제가. 안 주고, 안 주고? 옷도 항상 사무실에 있어.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니까 집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아... 똑같은 옷. 아니면 옷이 두 벌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와이셔츠도 두 개. 그래서 빨아서 입고, 빨아서. 아, 입고. 집에 가자마자 네. 이제 그거 네. 바꾸고. 네. 야, 그리고 도시락을, 아까 이제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도시락은 잘 사시겠어요? 요리를 하셨으니까. 네네. 요리를 하니까, 예. 이제 뭐 이런 반찬은 미리 쫙 준비해놓고, 아... 금방금방 합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 또 도시락 먹으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으시다고요? 네. 이제 그때 그게 왜 이렇게 창피했는지 몰라요. 예. 지금 생각하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괜히 주차장에서 밥 먹다가 누가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평택에 보면 장례식장이 있어요. 네. 장례식장 주차장이 이렇게 허벌판에 있는데 아, 낮에는 또 사람 네. 없죠. 네. 그리고 또 허벌판에서 이렇게 그것도 저쪽 끝으로 이제 들판 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하니까 그쪽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예. 거기서 먹고 이제 이동해서 또 일하고 거기서 또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게 이제 고객님들 만나는 지역에 가서 그냥 밥을 먹으면 시간을 또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엔 돈 줄이려고 했던 게 시간까지 절약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또 네. 영업하는 분들은 동선 시간 활용을 잘해야 또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인더를 또 배우셔서 네. 이 과정도 3P 바인더죠. 굉장히 네. 유명한. 저도 배웠는데요. 정말 좋은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 표시한 게 아마 내가 일하는 그 종류예요. 네. 뭐 내 자기 개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네. 뭐 그런 거죠? 색깔 네. 표시한 게. 그러니까 예. 뭐 이게 성과 관리, 목표 관리, 그러니까요. 지식 관리, 습관 관리 다 해주고 이제 제 어떤 비서가 되는 거죠. 얘가.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업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매주 수립해서 성과를 매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약관을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네. 약관을 공부하신 거죠. 네. 그래서 바인더에 약관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 약관 전문가가 또 자연스럽게 네. 되셨어요. 고객이 뭘 물어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약관 펼쳐서 설명해주고 아. 또 이제 그 보험금 지급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심사기준표 이런 것도 네. 이 바인더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고객님이 뭐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다 하니까 신뢰가 높아지고 설문지도 있어서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서 하다 보니까 요 시장에 가서 그 설문지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들이 좀 처음에는 신뢰를 안 해주셨어요.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회사가. 그럼요.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고 다 고객 오는 공간이니까 네. 뭐 왔다 갔다 아니야. 근데 저는 여기 들어가서 보험금을 정말 많이 찾아드렸어요. 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한 3억 이상을 찾아드리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는구나. 네네.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지급 내역서 받아서 한번 보자 그랬는데 지급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자가 7%짜리였어요. 아, 7%짜리도 있습니까? 이야. 이거는 약관에 나와 있어요. 예. 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됨에도 지급하지 않은 거는 야. 약관 대출 이자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그 고객님 모시고 그 메이저 회사에 갔어요. 예. 고객 플라자에 가서 예.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받으실 게 400이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거의 이게 10년이 지난 건데. 10년 적을 찾아주신 거예요? 예. 원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뭐 이렇게. 7% 이자니까. 네. 이야, 거의. 그래서, 네, 네. 그러면은 8년이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이거든요. 예. 7%. 예. 그러니까 근데 원금 넘어갔죠. 이야.
그러니까 고객이 감동할 수 있고. 감동해서 이제 뭐 미안하니까 네. 여기저기 소개를 네. 해주겠군요.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예. 그 고객님이 여름에는 이제 생선 하시는 분들이 비수기예요. 그렇죠. 정말 아침에 통장에 10원도 없었대요. 근데 물건 값을 주셔야 되는데 네.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귀인이 나타났네 진짜. 진짜 막 와. 울면서 막 예. 자녀분 소개해 주시고 막 옆에 소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주변에 다 미천구 보험금이 있으신 거예요. 또 해보니까 또 예. 이야 세상에. 그래서 뭐 작년에는 코로나 전까지는 제가 부스를 차려놓고 한 2주일에 한 번씩 보험금 청구대행 이걸 해드렸거든요. 옆에 시장 가서 예. 부스 만들어서 예. 줄 서가지고 번호표 예. 맞고 야 그래서 네. 보험금을 20건 이상을 해결하니 당연히 계약이 나오죠. 네. 그래서 또 30건 이상의 보험 계약을 네. 체결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상도 받으시고 근데 이 상이 본인이 잘해서 받는 상도 있지만 또 네. 리크루팅하고 이런 네네. 상도 좀 좋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위촉을 잘하셔서 받은 네. 상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3개월 동안에 2명 위촉하면 주는 건데 놀랍게도 그 저희 팀원 중에 저한테 그 청약 철회할 때 네. 그 철회했던 고객 중에 한 분이 네. 있었는데 그분을 제가 리크루팅을 했어요. 1년을 쫓아다녀가지고 청약 철회 그러니까 보험이 싫어서 이렇게 네. 안 좋아서 했는데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들어와서 자기 손으로 그 똑같은 보험을 사인을 했습니다. 아 청약 철회했던 보험을 다시 네, 그렇죠. 아니,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상품을. 네. 물론 저한테 계약한 건 아니고, 스스로 사인을 스스로 하고. 사인을. 스스로 계약 넣었습니다. 그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네네네. 더 뿌듯하셨겠어요. 요번에 이제 4월 1일자로 네. 그분이 또 이제 저희 팀에서 분할하셨어요. 매니저 되셔가지고. 오, 근데 매니저까지 되시고. 네네네. 이야, 이제 클론을 키우신 거네. 저도 사진을 잠깐 뵀는데, 네. 굉장히. 아, 좀 까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분을 끝까지 네. 아, 미인이시고 막 그래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돈도 버십니다. 네. 근데 이 돈 밑에 써놓은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2017년 4월이라고 이렇게 네. 써놨습니다. 이게 네. 무슨 의미입니까? 아, 제가 그 청약 처리를 아무리 당하더라도 네. 제가 매월 목표액을 정해놓은 금액이 있었어요. 아, 그거를 꿈을 이룬 날이 4월 달. 아, 급여 뭐, 명세서를 보면서, 아, 드디어 내가 그 내려갔을 때 그걸 찍고. 올라와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했다가, 그래도 제가 그 목표 정해놨던, 네. 말도 안 되는, 그때는 적으면서도 말도 안 돼. 막 그런데, 그걸 그냥 믿었어요. 믿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4월 달에 그걸 달성을 한 그런 야, 계기가 됐습니다. 진짜 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네네. 있으시네요. 네. 그 눈치가 없어서. 눈치가 없어서. 아니에요. 이게 네. 목표가 있으니까 갈 네. 곳이 있으니까 꾸준히 거기만 보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버티신 거예요. 네. 우리 김대형 님은 또 제 제자이기도 해요. 저희 학원에서 지금 오랫동안 배우고 있는데 제가 보증을 합니다.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요. 꾸준히 하시고요. 저는 그 뭐 IT니 뭐니 전혀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게 벌써 수업 시간 되면 딱 그 블루투스 키보드 딱 켜고 그냥 턱 하고 하시는데 이 포스터도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디자인도 본인이 하시고 그리고 강의도 하세요. 이렇게 통의 보감, 아 통계 보험을 더하다. 네. 이날 이제 약관도 가르쳐 주시고 이건 대상이 네네. 설계사들이십니까? 네네네. 아. 저희 예. 이제 지점에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 네. 한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한 네. 20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한 푼도 안 받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무료로. 네. 와, 네. 이 본인 시간 내서. 네. 도와주는 거니까 나누는 네. 거를 하는 거죠. 분명히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왜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영업을 해보니까 네. 어떤 되게 아쉬웠던 거라든지 제 목말랐던 거 그런 것들의 결핍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저처럼 그렇게 힘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최고의 가치는 계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걸 나눠드림으로 해서 저처럼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교보의 이 생명보험 업계에 살아남아서 정말 고객님들한테 이 좋은 상품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제가 원하는 거고 비전이고 한편으로는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는 게 지인한테 보험을 가입해 줬더니 뭐 6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뭐 1년에 그만둬서 담당 설계사가 없어서 그 불신한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김대영님한테 가입을 하시면 안 죽어요. 아까 보셨죠? 청약처리 두 건이면 그만두는데 이분은 아홉 건, 열 건을 당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하실 정도니까 여러분의 보험을 길게 아마 평생 보험하시면서 관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못 찾았던 보험금까지 또 다 찾아주시는 네. 정말 믿음직한 설계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동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아 설계사 하시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보기가 돼서 물론 뭐 MDRT, 뭐 COT, TOT에서 뭐 수십억 버는 분들도 롤모델이 되겠지만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고요.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기부여가다 이런 별명도 있으시다고요? 네네. 앞에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 주신 네네. 분이 양성센터에서 어떤 분이 되게 힘들어하는 네. 신인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제 몇 개월 됐는지 알아? 쟤도 1년 됐어. 그러니까 진짜요? 이러더니 왜 진짜요 그래? 예? 네? 아니 저 얼굴에 왜 그래? 자꾸 자기 본인 디스래. 아 진짜 있었던 일이네. 아니 진짜요. 진짜 정말. 그때 그랬어요? 실제로. 아 그때는 이제 얼굴이 인상이 별로 안 좋으셨구나. 지금은 뭐 그 이제 스타일이 많이 좋아졌어요. 스타일 예, 예. 그리고 이제 피부도 좀 관리를 하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들을 정도. 예.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동기부여가네요. 네. 저분도 하시는데 나도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다녀요. 저 때문에. 가끔 가다 저보고 책임지라고 막 그래서. 언제 이혼하냐 이런 거 물어봤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 주변 분들에게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김대영님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도 그러면 저분한테 상담 좀 받아보고 싶어. 나도 좀 못 받을 것 같은, 못 받은 것 같은 보험금이 있어. 라는 분이 있으면 또 아낌없이 또 나눠주는 분이니까 네네. 상담해 주실 수 있죠? 아유, 예, 그럼요. 그럼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막으로 네. 넣어드릴게요. 예. 010-8000-6417입니다. 아, 8000-6417. 네네. 전화하시면 직접 네네. 받으시고 못 네네. 받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네. 바로 답장해서 여러분의 보험금을 찾아줄 겁니다. 약관 큐레이터.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누가 줬습니까? 아, 제가 줬습니다. 아, 직접? 네네. 약관 큐레이터. 앞으로 이제 이 약관 큐레이터로 계속 활동하시는 거죠? 네. 특별히 제가 아는 콘텐츠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울고 먹을 때로. 네, 그러세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약관 공부하면서 네네. 책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약관을 큐레이션하다라고 해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큐레이터 분하고 오츠카 그 미술관을 같이 이렇게 네네. 돌아보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설명을 듣기 전과 후에 작품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제 느낌이 완전히 그렇죠. 다르니까 그렇죠. 관점이 달라지고. 근데 그것처럼 고객님들도 이제 보험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보험이 나쁘다.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렵다 이런 관점이 가장 많으신데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이 약관 하면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걸 쉽게 이 요리사가 푸니까 얼마나 쉽게 풀어줘요. 아 그러네 요리사 출신이네 또. 네.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말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 관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제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보험업계 백종원이시긴. 쉽게.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재미하게 잘하시는구나. 요리, 특히 양념을. 그러니까 양념. 네. 우리 또 일식도 하시는 분들은 또 앞에서 또 서빙하면서 또 잘해주시잖아요. 재밌게. 그게 또 발휘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 살아온 인생들이 지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고 또 도와주고 계시고 동기부해 주시는데 밑거림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매주 하는
또 이런 강의도 또 잘 되시길 바라고 더 많은 분들에게 많은 보험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